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29장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영혼을 빚지라며 새롭게 파고드는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던 라헬과 몇년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아기를 내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아기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진짜 열두 족장인 것을 먼저 알았다면 얼마나 기도하고 아기를 낳았을까요? 이들은 결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고대 풍속에 의해서 그때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자를 잡아가기 때문에 일부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났을 때는 부드러운 영혼이었는데 이 부드러운 영혼들이 상처를 받아요. 강한 영혼이 돼야 되는데 부드러운 영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상처받은 영혼에게 사랑으로 지금 빚질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드러우니까 마음이 약한 감성이니까 상처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감성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상처를 받아요. 말씀 앞에는 상처가 되지 않고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14년 동안 기다려서 결혼을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야곱과 라헬이. 그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 열두 족장이라면 얼마나 기도하고 났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열두 족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장로였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빚질을 합니까? 엉클어진 것들을 반듯하게 정돈시키기 위해서 빚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드러운 영혼들이 부인에게 상처를 받아 감성의 빚질을 해주어야만 하는 야곱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받아 엉클어졌으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지만 우리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부인이 뭐라고 하면 저 부인한테 들어가고, 저 부인이 뭐라고 하면 이 부인한테 들어가고, 이들은 부부싸움에 오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을 내쫓고 나면은 이번 밤에 남편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있었다면 하와하고 이혼했었을 것 같아요. 저 여자가 뭘 줬어요?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왜요? 회복을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취지로 오늘 이제 부드러운 영혼을 빚지라며 새롭게 파고드는 그리움.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빚지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29장 34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의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참 하나님은 그냥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게 써요. 보면 그냥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12명을 쭉 놔도 되는데 어제는 종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지파를 만들어요. 정말로 인격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단 받을 때는 가장 근친한테 받는다는 거. 그죠? 야곱의 장인 어르시면서 누구였어요? 이삼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연단 계획을 모르니까. 누군가 미워하시면 이 시간에 사랑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모난 부분들이 잘라지고 다듬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29장 34절에 보면 와티 아르오르 와 텔레로벤, 그죠? 또 다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벤 아들을 낳았다. 지금 누가 낳은 거예요? 레아가 지금 낳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롭습니다. 얼굴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자식을 참 잘 낳습니다. 와칼메드 아타 아팜, 말하기를 지금부터 일라베 이시 엘라이, 나의 남편과 연합하였다. 이제 레위를 낳고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남편과 연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레아가 남편을 사랑을 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겠죠. 결혼은 내가 먼저 했는데 이 고대 근동에는 결혼을 언니가 늦게 하면 언니가 결혼을 안 하면 집에서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래서 언니가 미우면 상당히 골칫거리였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해서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끼워서 파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끼워서 파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끼워서 파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을 세워요? 열두 지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30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0세겔은 어지간한 사람은 30세겔이에요. 조금 잘생긴 사람은 40세겔이에요. 조금 많이 잘생기고 여신같이 생긴 사람은 1000세겔이에요. 1000세겔은 장정이 34년 노동값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10세겔씩 벌었으니까. 어? 그런데 약혼을 하고 부인이 죽으면, 딸이 죽으면 그 받은 돈을 물어줘야 됐다는 거예요. 30세겔 받은 물어줘야 되고요. 이 30세겔 아래는 배우자가 일찍 죽으면 그게 저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30세겔이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근데 무슨 조건이냐? 우리 집에 와서 노동하는 조건이에요. 여자의 일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밤, 지금부터 남편과 연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관사 단모음하 명사 여성 단수. 단모음하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장모음을 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에? 초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긍정적으로는 말해야 돼요. 지금부터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파음입니다. 파다 파음에서 유래됐습니다. 직역으로는 강하게 치고 두드리다. 이것이 지금부터예요. 강하게 치고 두드리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결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게 강하고 치고 두드리다. 이거는 직역이고 의역은 감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을 오는데 영이 조금 둔탁하신 분들은 어지간했지만 못 깨달아 먹어요. 에? 자, 강하게 치고 두드리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가난일 수도 있어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정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팔령은 동요되다 괴롭히다. 단순 수동형이라고 하죠. 니팔령은
막 내가 동요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게 지금부터예요. 히트 발령은 방해받다. 히트 발령은 재기 반복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네? 방해를 안 받았는데 계속 방해를 넣는 거예요. 선포는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레아를 금방 사랑해줬을까요? 안 해줬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는데 사랑은 안 해주고 사랑은 해주는데 자식은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당신 닮은 자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이러는 소리를 하느냐? 어떤 소리냐? 이렇게 지금 야곱이 30장 2절 3절에 그렇게 부부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부싸움은 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사랑 위해서 싸워야지 싸움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좋은 말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하다 사사기 13장 25절 괴로워하다 시편 77장 4절 번민하다 장세기 41장 8절 그래서 종족, 행운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아타 바로 지금부터 바로 형용사 부사입니다. 원형은 에트에서 열이됐습니다. 꿈이다, 단장하다, 채우다, 건너가다 바로라는 건 그거예요. 에? 내가 꾸며야 지금부터 좋은 감동이 내려오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단장하다 단장하는 게 뭐예요? 화술. 말과 몸맵시와 정신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채우다.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된 것이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언어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분이 어렵구나. 이것이 들려와요. 왜요? 옛사람은 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찬스만 하는 거예요. 찬스만. 야 성질 내라 성질 내라. 그죠? 그다음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새사람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 충청도 서산 말로 아서 그만둬 그렇지요. 자 그래서 건너가다. 바로라는 것은 건너가는 것이 뭡니까? 회개를 지나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광야는 34가지 지점을 하나님이 두시고 광야는 18가지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뭐를 정한 시간 지금 그래서 일정한 시간 변천 일과 사건 당장 주의를 환기시킬 때 말하는 것이 아타 이런 뜻이래요. 아타 그죠. 자 지금부터 그죠. 렛츠고 출발하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누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배우자가 아니었는데 이 풍습에 의하면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혼자 살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일라베 이시 엘라이 나의 남편이 연합하였다 엘라이 나와 그죠? 나와 연합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니팔령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단순 수동형으로 내 희망사항을 저분이 와서 해줬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에? 미완료형이 아직까지 연합은 안 했지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야곱 그 사람이 원형을 나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다.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서로가 고백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는 것이겠죠. 에? 고소하다, 집착하다, 부착하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겁니다. 에? 집착하다라는 말이 티슈카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에? 뒤쫓아가다 이런 뜻이죠. 뒤쫓아가다, 사모가. 자, 그러면서 빌리다, 대부를 받다.
그 다음에 차용하다, 돈을 꾸다, 모방하다, 이런 것이 라바입니다. 연합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되어졌을 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필령은 빌려주다, 대부하다. 능동사역형이요. 그래서 연합돼, 그 어떤 분하고 연합하고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누가 신랑이니까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조건부 없이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빛나다, 화합하다, 속하다, 꾸어주다, 꾸이다, 채주, 빚진 자,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 야라드띠로,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낳아줬기 때문이다. 뭘 낳아줬어요? 아들 레위를 낳아준 걸 말하는 거죠. 쉐로샤 바님 알켄, 새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아들. 자, 새입니다. 형용사, 수사, 기수, 여성형입니다. 원형은 샬로시입니다. 새라는 말은 샬로시, 수사, 셋을 말하는 것인데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어 은혜로 부드럽게 되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셋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패 나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방패 나르는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사흘, 삼, 셋,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바니말켄,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줬다. 바님이라는 건 아들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원령은 빼, 벤, 바나의 소리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벤너,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화. 그래서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은 바나 세우다, 건축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세워야 돼요. 에?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겐, 그들을, 그죠. 그리고 그들을, 그것을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겐이란 말은 그들을, 그죠. 형용사, 부사, 원령은 겐입니다. 군내서 이래야 되는데 똑바로 서다, 준비되다, 예비되다. 그래서 니팔령으로 확고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쉐모 레위, 그죠? 그의 아들 레위라고 불렀다. 여러분, 참 레아를 보면 불행해요. 이름을 누가 져준 거예요? 자기가 져준 거예요. 이름을 누가 져줘야 돼요? 아빠가 져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부부 의무만 실행했지 사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잘 키워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하나님의 계보로 세웠잖아요. 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남편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가정도 사역이다. 부부관계도 사역이다. 직장 가는 것도 사역이다. 사명이다. 어떤 분한테 제가 카톡을 그렇게 보냈는데, 가정사역과 사회사역과 교회사역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이게 사역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 가정에서요. 왜 대화가 되면 그곳이 에덴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살기 때문에 정 붙이지 말라고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다. 그렇다 이거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상대방이 너무 잘해주면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내가 너그러워지면 보는 렌즈가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랍니다. 가라 쉐모 레위, 불렀다. 가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직역은 불렀다. 의역은 뭐뭐라고 하였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가라라는 말은 소명, 축하하다, 이런 뜻이에요.
쉐모 그 이름을 명사 남성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그가 그 이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름을 쓰려고 해야 하네요. 그죠? 에? 유명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 그죠? 레위라고 레위합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원형은 레비입니다. 어머니역은 라바입니다. 신과 밀접하게 연결되다. 이게 레위라는 말, 신과 밀접하게 연결되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다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지금 주의 종들을 레위 지파는 누구냐? 대제사장, 제사장, 또 레위는 창고지기,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성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창고지기, 문지기, 그죠? 다 제사장,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랬는데 누구하고 지금 연결됐대요? 신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거죠. 대부받다, 차용하다, 연합하다, 화합하다. 다 그러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18장 20절.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의 기업이 교회가 주의 종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물이 들어왔다 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요. 쓰는 것은 누구 맘대로 써야 돼요? 레위 지파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레 간섭하고 싶으면 나도 신학교 가야 돼 지금. 부름받아 나서님 이거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예수님과 화합하고 그래야 돼요. 그거 싫어 나 싫어 예수님의 야야 나 그거 싫다 그러면 아멘하고 거둬쳐야 돼요. 에? 여러분들 레위 지파들은 그런데 목사들만 레위 지파냐? 여러분도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믿기 바랍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그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친하다. 여러분께서 주의 종들은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친합니다. 못할 사이 못할 말이 없고요. 저 이거 속상해요 주님.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늦게 주시는 겁니까? 이런 것도 다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주의종을 시켜먹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주십니다. 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로 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다하르 오르 와 델레드 벤 그죠? 또다시 그녀가 잉태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그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와 도메츠 말하기를 이르되 아밤 오텐 에프 그죠?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호바 알켄 가르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불렀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쉐모 예우다 와타라 모르 그리고는 그녀가 멈췄다. 뭐가 멈췄다는 거예요? 밀레데트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러면서 30장 17절에 다시 나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멈춰줘요. 왜요? 왜 멈춰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네 명 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야, 내 라엘아, 너는 못 났으니까 내 아이 둘 갖다가 키울래? 그러면 레아가 질투만은 라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 막 뭐라고 했겠죠. 참 어찌 보면 하나님도 짓궂으세요. 남 사이도 아니고 동기간 사이를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막 이렇게 두고 라반도 참 짓궂어요. 그 종들이 다 자기 후처 자식인데 비라도 후처 자식인데 미드라시에 보면 종에서 난 자식을 종으로 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멈추었더라 뭐라 예우다는 유다입니다. 에? 그 이름을 유다로 진 거예요. 에? 유다 와타르 모두 그리고 그녀는 멈추었더라 밀레데트 그녀의 출산을 그녀의 태문을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레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 이 왕이 이렇게 야곱이 나를 우리 신랑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왕이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으니 아들도 넷이나 줬으니 저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예쁘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쭈물럭 쭈물럭 뭐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예뻐지죠. 지금 미우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못 오실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조금 그래도 돌아왔겠죠. 응? 돌아왔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아, 너는 신랑이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양치하다가 부인이 예쁘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바쁘다는데 바가지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삼 그 자기 아버지한테 혼나. 너 야 너 결혼도 못할 얼굴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너가 먼저 부인 됐잖아. 그런데도 네가 왜 불평해? 에? 왜요? 결혼을 안 하면 아빠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근데 지금 누가 책임져줘요?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나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라헬이 리아가 예쁘게 변했다면 아들 네 명에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인 것 같아요. 골고루 이를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생식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만 온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침을 걸 수가 없어요. 네 명이니까. 에? 다 공의로움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에? 자 오늘 보면 와타모르 멈춰 있었다. 그죠? 어떤 분은 어떻게 멈춰 있어요? 재산이. 어떤 분은 은혜가. 어떤 분은 감동이. 어떤 분은 사랑이. 그죠? 왜요? 그거를 계속하면 레아가 죽어요. 계속 더 나면. 여러분 네 명 낳고 나서 두 명 더 낳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았어요. 레아는. 여기에다가 얼굴까지 예쁘다면 얼마나 인기였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멈췄다라는 말은 계속 접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원형은 아마드 고전 11에 가보면 지체하다 해서요. 지체하다 멈췄다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레아를 생각을 해서. 그죠? 레아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확고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다. 직역은 수태를 멈추다. 반대하다. 머물다. 그죠? 반대한 거예요, 주님이. 에? 지금 안 되는 거 주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뭘 하면 됩니까? 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 고집이 뭡니까? 이 못된 바울의 율법에 이 눈에 걸려있는 것을 벗겨주시옵소서. 성경을 왜 읽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 사건이 탁 오버랩되어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세상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이렇게 보면, 그죠? 예. 이 땅에는 행복이라는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주저앉으니까.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다, 붙들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애기 문다는 게 무슨 야곱 책임이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 다는 안 준 것 같아요. 얼굴은 예쁜데 애기가 지금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저도 아이를 좀 품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주지요. 그런데 지금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처럼 들어갔는데 야곱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첫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에? 보드라운 영혼을 빚지라며. 보드라운 영혼이 빚지라니까 막 다쳐, 상처가 나. 바른 말을 해줬더니 막 상처를 받아. 여러분, 주님 말씀이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와델레 라이 기로 야레다. 그때 나엘이 보고, 어떤 나엘이 보고, 지금 유다를 낳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빌딩이 생기고 무엇이 생기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에 가서 누구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그렇죠. 당신은 뭐 했냐고.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딱 답인데, 그분 남편이 기도할 때 나 기도 안 했어. 에? 이러면 답인데, 내가 밥을 굶겼냐, 뭘 굶겼냐. 내 월급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말하니 또 싸우지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라헬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이때는 드라빔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야곱만 알아요, 지금요. 야곱만. 와, 텔레, 보았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가령, 미완료, 여성, 삼인칭, 단수. 왜? 아기를 낳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인격이 되어졌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이런 장면에서 저는 뭘 어떻게만 합니까? 그러면 가서 언니한테 축하해 드려라. 에?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얼굴은 예쁜데 강팍하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싫은 거예요. 왜요? 저기도 부인이에요. 저기도 자식이에요. 그래서 원령을 낳아. 고전이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다. 이 뜻이고요. 라엘은 암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키, 로, 그죠? 하물. 로라는 것은 절대 부정부사. 그죠? 절대 부정부사. 키라는 원인 부사. 야레다. 자기의 아들을 낳지 못함을. 이제 여기 이 라엘이 말의 습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단순 부정사 알로 써야 되는데 절대 부정부사 로를 썼으니까 아기를 안 주지요. 이 나이에 아기를 낳겠어요? 그러면 안 주세요. 아니, 사라는 90세도 낳대. 뭐 난 그냥 낳고 싶으면 나 할렐루야? 권사님 말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문법을 보면 기로 절대 부정부사야.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알이나 아인이나 단순 부정부사를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강한 말 해야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야레라. 그 다음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레 야곱 와이테 갔네 바이오타우. 야곱에게 라헬이 질투하여 그녀의 언니를 질투하여 지금 와토메르 엘 야곱 아발리 말하였다. 야곱에게 당신이 나에게 왜 아기를 안 내주느냐고 말했대요. 아기는 누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낳아야 되는데. 자, 질투합니다. 이제 와테 갔네. 그죠? 개역성경은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직역은 질투하여 이런 뜻입니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비엘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제가 또 라헬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얘들아 아빠한테 가자. 그러면 줄줄이 네 명의 엄마를 탁 따라다가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 막 이러면 이쁜 짓을 해가면서 가니까 라헬이 보니까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아, 7년 늦게 결혼한 것도 힘들고 손해본 것 같은데, 남편 뺏긴 것도 손해받은 것 같은데, 미워하면 양심의 가책이가 왜 언니니까. 남이면 괜찮은데 미워하면 누구예요 또? 언니잖아요. 에?
근데 그 아이들이 종종거림 치면서 막 이렇게 아기들 또 여러분 조그맣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어? 눈 보면 동그랗고 그죠? 예. 그러니까 동기간에도 지금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피엘령인가 뭐예요? 아주 정말로 피엘령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능동 강압형이니까 집사님이 고치 난 이거 죽으면 죽어도 못 고쳐. 이게 피엘령이에요. 피엘령이야. 그러면 그렇게 다 죽어. 그럴 수가 밖에 없잖아요. 예? 예. 미완료 여성 삼신 다 미완료형이니까 지금 질투가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질투가. 원령은 카나입니다. 부러워하다에 쇠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누구 칭찬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나도 기도해서 아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죠? 할렐루야. 에? 에. 부러워하다. 희필령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다. 질투를 불러오는 거예요. 희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해요. 여기서 분이 품어지는 거예요. 에? 분이. 어떤 분이 아 내가 첫 번째로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나도 네 명은 줬을 텐데 늦게 온데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왜 안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기도는 여러분 내 사정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분을 품다. 잠언서 24장 19절 의심하다. 민수기 5장 14절 그래서 화를 내다. 시편 78장 58절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열정을 갖다. 누구의 열정을 가진 거예요? 언니의 자식들. 언니의 자식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안 되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숙제입니다. 시샘하다. 시샘한 거죠. 자, 그래서 바호드타 그의 언니를 그죠? 그의 언니를 불불리 전체자 리 라엘 바호드타 그 라엘이 자기 언니를 질투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불리 전체자 빼니까 질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요? 라엘이 질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좀 힘들어요. 와토 메리 엘 야곱 하발리 그죠? 말하였다 야곱에게 당신은 내게 주시지 않느냐 낳게 해주지 않느냐 그죠? 나타 요구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바남 에이마인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나타 그죠? 동사 가령 명 동사 가령 명령형 남성 2인칭 단수 권위형. 이제 낳게 해달라는데 남편한테 명령을 해요. 왜 나는 못 낳게 하고 언니는 저렇게 많이 낳게 하느냐. 이게 이유가 되는 말이에요? 이유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유가 되지 않는 말이니까 3절에 그랬잖아요. 2절에 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뭐 이러는 거죠. 그 권위형이니까 명령을 했다가 다시 권위형으로 바꿔요. 왜요? 진짜로 낳게 해줄 수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야곱이. 에? 원형은 아 야하부 주다 놓다 두다 배치하다. 낳는 것이 하나님이 줘야 돼요. 놔야 돼요.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 히브리로 가보니까 뭐뭐에 돌리다 그치? 택하다 앞세우다 가르치다. 여러분 낳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세요. 왜요? 기도면 감동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그런데 감동은 어떻게 내려오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안 내려와요. 그랬을 때 순종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드라운 영혼을 빛이라며 새롭게 파고드는 그리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보드라운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상처도 혹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기서 잉태하는 것은 응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십자가 보혈의 피에 맞다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가 되어져서 한 주간도 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